80억 주면 독도를 살 수 있을까? 최근 경상북도청이 개별공시 지가를 조사했는데 독도 땅값이 약 80억이래요. 그런데 이 80억, 어떤 기준으로 매긴 걸까요? 두 개의 섬으로 알려진 독도는 사실 섬 9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들은 제각기 다른 지번을 가진 다수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죠. 독도의 공시지가, 다시 말해 공식 땅값은 독도에서 주변 토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땅을 기준으로 나머지 땅의 특성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독도리 27번지 가격이 1제곱미터당 165만원인데요. 독도에서 값이 가장 비싼 땅이기도 하지만 표준이 되는 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땅을 기준으로 높낮이, 위치, 이용하는 정도 등을 비교해서 나머지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구한 독도의 전체 땅값을 모두 더하면 79억 5,143만 2,470원. 즉, 독도의 공시지가는 약 80억. 그렇다면 누군가 80억을 주면 독도를 살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이 80억만 내면 과연 독도를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안 됩니다. 독도는 국유지 중에서도 매각이나 매입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팔 수 없는 땅인데도 담당 지자체에선 매년 땅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해서죠. 재밌는 것은 이 독도의 땅값이 매년 최고가 갱신 중이라는 사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7억 1,3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울릉군은 이와 관련해 매년 독도를 찾는 탐방객의 증가, 역사적 및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향후 울릉공항의 완공으로 인한 기대감 등이 주요 상승의 요인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이 땅값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사회적 관심이라는 용어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나타나는 효용의 증가, 토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 사회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매년 땅값이 쭉쭉 오르고 있는 독도. 하지만 가격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팔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는 소중한 우리 땅입니다.